농장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키지 작업 중에 가장 큰 배관 2인치 서스 용접을 진행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철값도 2010년 이후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자재 대란으로 공사 막바지에 흔한 2인치 후렌지조차 입고가 안 돼서 기존에 안팎으로 용접한 후렌지를 재사용하기 위해 용접부를 제거 중입니다. 인사이드 용접부 제거는 구경하는 저조차도 힘겨워 보이는 조과장님의 엄청난 고난이라 생각됩니다. 배관일을 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군요. 오늘의 초대형 파이프 등장. 몇 주 동안 소켓 용접만 하다 2인치 파이프를 용접하려니 감회가 새롭군요. 갭은 2mm 호리젠탈 한방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한방치기를 하려니 기분이 상승됩니다. 한방치기 용접에서 중요한 것은 전류 조정인데 너무 세면 흘러내려 파이널과 백비드 위쪽 언더컷이 먹으면서 재수 없으면 용락될 확률도 있고 전류가 너무 약하면 백비드가 안 녹아서 용입 불량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갭에 따라 전류값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평균적으로 플랜트 현장에서는 2.4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우선 비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접열을 잘 가하면 일정하게 열 영향부가 생기며 백비드가 균일하게 형성됩니다. 한방치기 용접은 맞대기 용접과 마찬가지로 표면비드가 썩어야 백이 제대로 형성된 것입니다. 저는 일반 변형 바디와 세라믹을 썼지만 가스렌지 바디를 사용하면 표면색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표면비드가 썩었다는 것은 용접 부위가 서스 고유의 성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켈 크롬 함유량이 사라져 녹이 잘 안 생기는 스테인레스도 다른 금속으로 변해 용접 부위에 녹이 생길 수 있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이런 방법은 선진국에서 싫어하는 방법이며 물량을 따지는 우리나라 주로 반도체 후겁에서 맞대기 용접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용접으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갭대로 치부를 해서 파이프가 인사이드로 꺾여 있기 때문에 저는 왼손으로 엘보 바깥을 모아 약간의 변형을 유도했습니다. 웬만한 플랜트 현장은 2파이 용접봉이나 그 이하의 봉이 없기 때문에 2.4 용접봉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용접하는 이상적인 갭은 2에서 2.4mm. 3.2mm 갭을 벌릴 경우 채워야 할 각장이 넓어져 파이널과 백비드 위쪽에 언더컷에 위험이 생깁니다. 이 경우 3.2 용접봉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 감을 못 잡은 초보자분들에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백비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갭이 좁아 백 촬영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경계입니다. 스타트 때 머무르는 시간과 봉이 스며드는 시간에 한 번 찍고 시작을 하면 연결 부위에 언더컷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연령왕 부위의 확인만으로도 백비드 형성의 균일함과 표면 용접 시 일정하게 머무르며 쇳물을 몰고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갭 2mm 전류는 70A 전후로 중요한 건 용접봉을 찍을 때 퍼지는 감이 너무 빠르게 스며들지 않을 정도 쇳물의 크기는 6mm 정도로 몰고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도가 중요한데 텅스텐이 가급적 직각이나 살짝 위를 보게 한 후 몰고 가면 좋습니다. 각도가 너무 위로 치솟으면 쇳물이 퍼져버려 백비드 상부에 언더컷이 생기며 또한 중요한 것이 봉 공급으로 파이널 상부 언더컷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앞뒤로 훌치기 시 한 번 봉 공급으로 백비드를 밀었으면
토치로 살짝 백스텝하며 봉을 투입해 파이널에 살을 입히는 감을 찾아야 합니다. 텅스텐 뒤에 따라오는 쇳물을 유심히 보면 언더컷이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죠. 봉을 더 투입할지 아니면 빠르게 진행할지 판단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방치기에 중요한 것은 갭에 맞는 전류, 용접봉 투입량, 토치 각도, 훌치기 방법과 진행 속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지면 백비드와 파이널에 언더컷 없이 이쁜 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로는 복잡해 보이나 몇 번 연습해보면 빠르게 감 잡으실 겁니다. 그럼 이만. 군산의 화려한 저녁, 이 맛에 일합니다.